마지막 과목이죠. 여덟 번째 과목입니다. 여덟 번째 과목인 프로젝트 실습은 실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. 게임 중에서도 이번 코스는 ATC 코스, Autonomous Traffic Competition이라고 하는 코스의 주제는 이 교통 게임입니다. 교통 게임 중에서도 부분 자율 주행과 완전 자율 주행.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제 교통 제어 장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 세 가지 주제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들을 그동안 쭉 해왔었죠. 총 7개 과목을 지금 거쳐서 왔습니다. 제일 먼저 A1 그러니까 Intro to AI, 그리고 A2 AI for Robotics, 그리고 텐스플로, AI 팩맨, 버클리 수업과 스탠퍼드 MIT 수업까지 우리가 다 거쳐서 왔죠. 이 다 거친 이유가 바로 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. 이 게임은 이제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를 실제 뭐 벤츠나 BMW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모형 자동차로 만들어서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또한 실제 교통 환경과 유사한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. 그 전에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다른 데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참조할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. 첫 번째 이런 자동차들은 차선을 보고 따라가는 자동차입니다. 보기는 아주 큰 차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작은 모형차입니다. 그리고 차선을 따라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 게임에서 부분 자율주행에 해당됩니다. 이 부분이죠. 부분 자율 주행. 그리고 이제 뭐 OpenCV 같이 오픈 소스 비전 라이브러리,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해석해서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. 이것도 우리가 물론 살펴볼 주제이고. 뭐 재미있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한 경우입니다. 스마트폰 자체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카메라로 앞을 보면서 이렇게 앞을 진행을 경로를 판단해서 나아가는 방식이죠.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외부 서버와의 통신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지금 만들게 될 이 카도 이 스마트폰 기반입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는데 대개 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을 이용했고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 내에서 자체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처리를 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.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이제 라스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 리눅스용 보드죠. 보드를 이용한 건데 라스베리 파이나 혹은 아르두이노라고 하는 보드를 이용해서 로봇 카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도 별도로 다 달았죠.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이제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눈도 달려 있는 이런 자동차 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약 40가지 종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로봇들 각각의 아주 깜찍하죠. 아르두봇이라고 이 아르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만든 로봇입니다. 로봇카입니다. 어쨌거나 이 40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자동차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 만들어낼 겁니다.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단지 우리가 만들 카, 자동차, 로봇카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는 쭉 살펴볼 겁니다. 약 40가지 주제입니다. 그렇게 해서 각각의 주제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진행할 게임 그죠? 게임들의 내용과 개요, 요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